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시죠. 다 함께 외쳐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US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영현 교수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 분은 네. 지금 당장 등산 가셔도 될 룩인데 오늘 약간 스포티하게 입고 오셨어요. 네. 네. 그냥 맞춰 입지 않는데 이렇게 비슷한 유양심입니다. 이심전심? 아, 그렇습니까? 저는 여도은행크님 매번 주말마다 산에 가시는 등정을 인스타로 보면서 저도 젊었으면 저런 거 하고 싶은데. 아니, 왜 어르신분들이 원래 산에 더 많이 가시잖아요. 그렇죠. 아니요, 저는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러니까 그 주치 선생님 형이 있거든요. 네네네. 산을 올라가만 가고 내려갈 땐 절대 내려가요. 이게 내려올 때 저도 무릎 보호대를 착용을 해요. 안 그러면 이거 스틱 갖고. 네, 맞아요. 밤새 무릎을 이렇게 마사지 해야 되는 그런 고충이 좀 있기는 해요. 저도 마냥 젊진 않아서. 예. 그래도 운동은 정말 좋으니까 두 분도 네. 등산 좀 슬슬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자, 오늘 미주알 고주알 저희가 매일매일 다른 주제로 인사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기분 좋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한 주 동안 미국 증시를 핫하게 만들었던 이슈 정리해보고요. 화요일은 미국 주식 알려드림이란 주제로 기업이나 ETF 분석, 수요일은 가는 종목 알려드림이란 주제로 월가의 추천 기업이나 ETF 보고 있습니다. 목요일은 우리 시청자분들의 미국 주식 관련한 궁금증 해결해보고 있고요. 금요일은 한 주 동안의 베스트 워스트 기업 세 종목씩 각각 확인해봅니다. 자, 오늘 미국 증시를 핫하게 달고 있던 이슈 네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면요. 우려가 커지는 미국의 남서부 지역. 요 키워드만 보셔도 떠올리시는 키워드가 하나 있으실 거고요. 두 번째 이슈.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확인해보고 세 번째로는 이 와중에 금융주가 사실 최근에 별로 안 좋았는데 금융주를 봐야 하는 이유. 네 번째로는 6월 고용지표가 금요일이 아닌 목요일에 발표가 된 부분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코로나19. 그러니까 지난 주말 미국 증시 주말뿐만 아니라 뭐 주중에도 최근에 계속해서 큰 폭으로 미증시를 누르고 우리 증시가 영향을 받는 이유는 코로나19의 재확산 키워드입니다. 네. 남서부 지역에 많이 발생을 했나요? 그러니까 아주 저 그 지금 말씀만 했던 대로요. 지금 플로리다주, 캘리포니아주, 그리고 텍사스주 이런 쪽 애리조나가 문제인데요. 대부분 약간 바닷가 지역이 있는 네, 바닷도 있고 좀 남쪽이죠. 그 사막 있는 쪽 이런 쪽인데 핵심은 저 주스대로 캘리 캘리포니아만 제외하고 나머지 세 주는 이번에 경제 활동 재개 좀 딴 데보다 빨리 했어요. 빨리 그리고 저 주들이 특징이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공화당이 좀 강했던 쪽이시고 막 이랬던 쪽인데 문제는 이번에 경제 활동을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좀 먼저 했는데 이제 확진이 많이 늘어났고 지금 텍사스 그리고 애리조나 그리고 플로리다가 전부 다 지금 최대 기록을 지난주에 갈아치웠거나 사상 최고거든요. 지난 금요일날 우리 시장에 오늘 좀 약한 요인도 미국 시장 금요일 하락에 그런 기폭의 배경이 됐는데요. 이런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텍사스 주가 매일 먼저 했고요. 그다음에 플로리다 했고 얼마 전에 잠시 전에 캘리포니아가 있는데 바 있죠, 바. 우리 술집 말하면 바요. 바에서 음주를 금지시켰어요. 근데 어찌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바는 워낙 술 마시러 가는 건데 물론 저는 가더라도 굳이 가더라도 콜라를 마시겠지만 바에 술을 금지시키면 갈 사람이 없잖아요. 가지 말라는 거죠. 가지 말라는 거죠. 근데 대신 영업을 하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점심때 같은 경우에 평일도 그렇고 특히 주말에는 브런치를 판다고. 예, 그래서 아마 미성년자는 그래도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그런 것들을 한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금 더 하고 조금 확대되면 이제 락다운을 가는 건데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저런 것들이라는 건 사람들이 이제 긴장감을 갖고 그런 것들이 주시장의 하락 요인이었죠. 지금 사실 이게 하루 이틀 간에 사라질 이슈가 아니고 뭐 주변에 우리 두 분도 들으셨겠지만 약간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런 변종 바이러스는 앞으로도 더 코로나19 이외에도 많이 생겨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백신보다 중요한 게 본인의 면역을 키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먼저 해야 될 것은 마스크 착용인데요. 마스크 착용 오늘도 해야죠. 뉴스를 봤는데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너무나 이쪽 미국 쪽에 계신 분들 너무 싫어하는 것 같아요. 답답하죠. 관련해서 하지 말자는 시기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적으로 마스크를 안 하면 아까 말씀하신 개인 면역이 오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은 마스크를 쓰고 어쨌거나 활동해야 되는데 미국은 약간 좀 이렇게 리액션도 많고 맞아요. 좀 밀착하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전에 올 때 봤더니 그 마스크를 쓴 분을 마스크 쓰지 않은 분들이 막 비난하는 그런 장면을 제가 보고 왔거든요. 너 뭐 혹시 뭐 병이 걸린 거냐? 너만 왜 하고 있냐? 뭐 시위자냐 이렇게 하면서 그런 모습 보면서 사실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 남서부 지역에 필요한 것은
마스크 착용이라서 한번 좀 하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리오픈을 재개 한번 기대해 보는 게 어떨까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언론에서 계속 내비칠 때 마스크 착용을 대부분 안 하잖아요. 그런데 또 이제 한간의 뉴스 기사를 보면은 카메라가 꺼지자마자 마스크를 착용한다 그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대통령이 그런 것들을 좀 독려하고 이래야 마스크 착용이 미국 전역으로 좀 당연하게 되지 않을까. 관련해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 주가 경제 활동을 먼저 오픈하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진짜 관전 포인트는 오늘 밤부터입니다. 오늘 왜냐하면 밤이요? 뉴욕은 제일 이번에 초기에 제일 많이 확진자가 늘어났고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쿠오모 주지사의 동생도 CNN 앵커도 걸렸었고 그리고 유명한 CNN 앵커 같은 경우 몇 번 걸렸었는데 지금 이제 2단계 경제활동 재개가 딱 오늘부터입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표명을 하고 있는데 그게 그 자신감과 달리 경제 확진자가 더 늘어나고 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딱 여러분 뭘 보시면 아니냐면 CNBC 이런 거 많이 보실 텐데 그 앵커가 대부분이 오늘부터 스튜디오에서 근무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큰 변화 요인인데 어떻게 잘 될지 안 될지. 그래서 뉴욕까지 무너지면 아무리 지금 백악관에서 부인을 하더라도 실제 광범위한 쪽에서 락다운이 다시 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고요. 그러면 주식시장 일정수 충격 불가피할 우려가 있는데 일단은 뉴욕 주지사는 자신감을 표명하고 있는데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로 한번 1차 확산이 있었고 락다운이 있었고 만약에 2차적으로 또 다시 있어서 락다운이 생긴다면 왜 우리 주식시장에 있는 학습 효과라는 게 좀 있잖아요. 네네. 그거에 따른 좀 하락이 보여도 제한적인 하락이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도 생각하는데 어쨌든 2차 확산으로 인한 네네. 무너짐이 있다면 하락은 염두해야 된다라는 불가피하겠죠. 거. 예.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코로나19가 또 남서부 지역에서 많이 퍼지고 있는 부분 지난 한 주 우리 시장을 좀 흔들었던 주요 요인이 두 번째 이슈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여유. 여유 이거 저희 브랜드 이름인데. 여유일까? 예, 여유가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 단어가. 여유로워져야 되는데 마음이. 시장이 시장이 한 3주 만에 엄청 급락하면서 빠르게 회복하길 다 바라실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이제 갖고 온 표를 보시게 되면 과거의 경기 침체 구간에 S&P 500 지수가 회복하는 시간, 그다음 EPS가 회복하는 시간을 보게 되면 어쨌거나 다 보면 평균 2년 이상 걸리거든요. 2년. 중요한 건. 근데 2년을 걸려야 될 그런 부분들을 사실 이번에만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 이 통계로 얘기하면 좀 빠르다, 그쵸. 좀 성급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유자금이라고 그러면 빌린 게 아니고 뭐 여러분 어떤 분들은 뭐 전세자금 늘 거를 주시게 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조금 더 천천히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니까 그런 조급함들이 일단은 많이 올라간 주식을 많이 트레이딩 많이 하시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나온 것처럼 과거의 금융위기 때 보통 4.1년이 걸렸거든요. 보신 것처럼 그러니까 그거의 반, 한 2년만 기다려보자는 마음을 투자한다고 그러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했습니다. 어쨌든 시장이 하락을 하게 되면은 그러한 악재들이 털리고 나서 사라지고 나서는 다시 시장의 되돌림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기간이 늘 달랐던 맞습니다. 부분이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속단해서 예측해서 아 이번에는 더 빨리 회복이 될 거야 이런 기대감보다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맞습니다.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금융주. 네. 금융주를 왜 봐야 된다는 거죠? 금융주가 지난번에 그 재무 권장선 테스트를 지난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아, 그 테스트 결과가 안 좋아서 금융주가 빠졌다고 생각하지 그게 아니고 괜찮았어요. 괜찮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어떠한 역정이 와도 잘 버틸 거라고 얘기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2분기에는 배당을 금지시켰습니다. 배당 인상을. 3분기에는 자사주 매입을 금지하면서 많은 분들이 금융주 하면 배당을 많이 주거나 그쵸. 바이백 하는 것 때문에 많이 매수했는데 그런 어떻게 이익이 없어졌잖아요. 구매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것 때문에 주가가 빠진 거라서 제가 보기에 어떤 그 테스트 결과 상당히 견고하다 그러면 오히려 빠질 때 주식을 매수하는 게 어떨까 제가 준비했기 때문에 이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웰스파워 같은 경우에 배당률이 연배당률이 8%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거 아니에요. 최근에 금리를 보게 되면 지금 8% 나올 만한 이율이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한번 포트폴리오에 물론 싫어하시겠지만 금융주는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금융주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볼 때 됐다 해서 준비해봤습니다. 네, 사실 금융주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좀 폭넓게 미국 시장이 지금 최근에 약간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냉정히 보면 12개월 예상 실적은 조금씩 좀 상향 전망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떨어져 있지만 약간 위에 아랫꼬리가 그냥 들어서고 있거든요. 이점망 자체가. 섹터가 두 개가 눈에 띄게 이점망이 상향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그게 거죠? 바로
첫 번째가 헬스케어고요. 헬스케어. 두 번이 금융업종입니다. 금융업종은 왜 좋아하시나요? 그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안 좋을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알고 보면 잘 버티고 있는 거고 경제활동 재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물론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2차 확산되고 락다운이 되면 또 내려가겠지만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는 이렇게 눈높이가 조금씩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는 거. 그런 점 다시 한번 꼭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네요. 네, 오히려 이제 하락할 때 우리 관심 가져봐야 될 섹터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그동안에는 사실 많이 하락해서 단기적으로 급반등에 나설 종목들을 많은 분들이 좀 네.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매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금융주가 그러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6월의 고용지표 관련된 얘기인데 그 이 요일이 약간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왜냐하면 그 아시다시피 고용보고서는 매달 그 다음 첫 번째 주 금요일날 발표하는데요. 이번에도 금요일주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제 헷갈려 하실까 봐 말씀드렸는데 네. 이번에는 7월 4일이 독립기념일입니다. 그래서 독립기념일은 요일에 상관없이 무조건 휴일이에요. 그때 미국에서 네. 막 파이어워크 하고 그렇죠 그렇죠 네, 이번에는 네, 근데 없겠네요. 이번에는 작년에도 워싱턴 DC에서 워낙 그 워싱턴 모니먼트라는 곳에서 그냥 네. 하고 워낙 크게 하고 보실 텐데 그 말씀하셨 바로 그 장면인데 이번에는 7월 4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면 대체 휴일이라고 그러고 굳이 하면 네네. 우리나라도 설날이나 이렇게 되면 하루 더 놀잖아요. 그래갖고 토요일이기 때문에 금요일까지 놉니다. 그래서 금요일날이 이번에 휴장이라는 걸 먼저 아셔야 되겠고요. 휴장이다 보니까 금요일날 발표될 바로 고용보고서가 목요일날 땡겨집니다. 7월 3일 땡겨지고요. 또 재미나는 거가 7월 매주 목요일날은 또 뭐가 발표되냐면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두 개가 같이 발표되는 아주 네. 특이한 날입니다. 네. 고용보고서가 과연 나아졌을까요? 지난번보다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조금 나아질 그렇죠? 걸로 보고 네. 있죠. 그런데 네. 지금 신규 일자리는 300만 건, 실업률은 12.6%로 조금 나아질 걸로 보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이 추세는 이어갈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가 나아지고 있으니까 최악이었다가 그렇죠. 바닥을 네, 치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약간 나아질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을 다 알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거 모르는 분은 거의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은 다소 이거보다는 2차 확산에 눈이 많이 가 있는 것 뿐이지 사실 지표가 좋아지는 건 맞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너무 그 7월 위기서 같은 거 얘기하시면 상당히 두려워하시는 계시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을 것 같다. 여유만 있으면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시장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표가 5월입니다. 5월인데 네. 주황색으로 쭉 빠졌다가 네. 위로 뿅 올라왔단 말이죠. 네, 정말 맞아요. 역사적으로 네. 저렇게 나타나는 날이 앞으로 있을까 싶어요. V자입니까 저게? 저런 거는 없으면 좋겠죠. 그냥 네. 잠깐 그냥 자꾸 넘어졌다가 일어난 것 같은 그런 느낌? 거죠. 네, 있을 수가 없는 그리고 건데 그리고 나서 네. 이제 그 옆에 지금 보고서가 실업수당 청구건수인가요? 신규 일자리요. 실업률 일자리가 네, 계속 늘어나다가 지난번에 두 달 또 확 떨어졌던 거잖아요. 네.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런 차트는 사실 좀 비이성적인 이런 차트의 거죠. 모양이기 네. 때문에 네. 앞으로는 호전될 부분인데 이제 지금은 뭐 팬데믹 2차 코로나19 재확산 뭐 이런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요일에 발표된 이런 고용 관련된 지표 호조가 네. 시장에 다시 한번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여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모멘텀이 이제 돼서 다시 한번 시장이 또 오른다라고 한다고 하면 뭐 그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했었던 뭐 언택트 관련해서 그리고 시장에서 가장 좀 관심 갖고 있는 뭐 빅5 이런 네. 또 아이들이 계속 가는 건가요? 그런 아이들인지 어른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분명히 제 생각부터 한번 나름 제 혼자의 생각이니까 네.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이전으로의 소위 백도는 없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쇼핑에 대한 트렌드, 쇼핑에 대한 방법, 여행, 여러분들이 엔터테인먼트를 즐기는 방법 모든 것은 과거로의 100% 회귀는 절대 없다. 쇼핑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7월 네. 4일에 독립기념일 기념해서 이제 보통 미국에서는 네. 또 할인 행사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소매 판매나 뭐 이런 게 좀 그렇죠. 늘어날까요? 늘어나겠죠. 당연히 다만 이번에 늘어나더라도 매장에 가서 줄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럼 또 뭐 아마존이나 쇼피파이, 페이팔 그런 거죠. 네, 무조건 아마존이 대세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그 미국 애널리스트는 참 디테일 있게 지금 그 목표 주가를 내는데요. 네. 지난 저희가 이었던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도 두 군데가 목표 주가를 올려놨는데 특히 도이치뱅크가 아주 흥미로운 목표 주가를 냈습니다. 평생 잊어버릴 수 없는. 어떻게요? 얼마나 엑셀로 다 계산하는 친구들이거든요. 네.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3333. 3333. 어떻게 3위도 그렇게 네, 일률적으로 맞아요. 나왔을까요? 네. 3420을 발표하는 레포트도 있지만 네, 네. 그건 묻혔죠. 3333. 3333. 네, 도이치뱅크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럼요. 네. 마지막 3달러까지. 그럼요. 네.
정말 아마존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그 3333 숫자를 보면서 네. 또 망설여지실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늘 이야기합니다. 정말 관심 가지신다면 정말 오늘이라도 한 주를 살아 뭐 이런 말씀 드리는데 뭐 최종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있을 소매 판매 관련된 이런 이벤트도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미저구주와 이 시간을 통해서 지난 한 주간 시장을 핫하게 달궜던 네 가지 이슈 정해봤습니다. 오늘도 유스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이양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